엡수라부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로마로 향했던 사도 바울이 걸었을 아피아 가도, 그 길 위에 위치한 작은 도시 민트르노. 이곳은 고대 로마식 도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로마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곳 삼관까지. 아피아 가도를 따라가 본 성지가 좋다.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 부추올리에서 보디올에서 1시간 거리 가다 보면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가다가 이 로마 시대 때의 마을 형태가 그대로 잘 남아있는 민토르노라고 하는 교외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로 가면서 걸었던 그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한번 그 마을에서 바울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향했던 바울의 이 고고학적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장소가 민트르노라고 하는 이 유적지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보추올리, 이 나폴리를 통과해 나폴리를 경유해 이 기차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이제 이렇게 나폴리에서 민트르노라고 하는 1시간 거리에 바로 이곳이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가던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 마을의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네, 중요해요. 워낙 280여 킬로의 장거리이기 때문에 매 일정 간격을 따라서 이 마을을 만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 말을 바꾸는 마방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죠. 자, 드디어 이제 1시간 남짓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민토르노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곳은 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던 중간에 민토르노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유적지가 아니었다면은 뭐 이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렇게 방문할 일이 없지만, 이제 우리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 로마행의 중요한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이 마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택시? 여기가 택시가 없어요. 네? 택시 필요하면 택시. 전화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항상 택시는 이 기차역에는 있을 텐데. 네, 전화로 택시 얘기를 했더니 민트르노 트레인 스테이션 트레이션 오케이. 어디까지 가냐고. 더 페르난디 브리지. 네, 아주 5분 후에 온답니다. 네, 진짜 이 택시 하나 오지 않는, 그리고 진짜 온 택시가 택시가 아니고 그냥 자가용으로 이렇게 부업처럼 하는 그런 택시였어요. 네, 아주 사람들이 시골이라 정감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트르노가 중요한 것은 이게 큰 강이 흐르는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피아 가도에서 반드시 큰 다리가 있었어야 했었고,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지금 오늘날에도 이 고대 다리 옆에서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가장 역사적인 민트르노 페르난디라고 하는 바로 요 다리죠. 여기 옆에 또 저쪽 고속도로까지 이 강이 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입니다. 아피아. 전략적인 다리이기도 해요. 아피아. 예, 이렇게 아피아 가도가 지나고 아피아 가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스팔트로 네. 되어 있지만 특히 이 민트르노 다리는 최근까지도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바로 이거네요. 철제 네. 다리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저렇게 헬로. 야, 이게 이제 아피아 가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가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 역사적인 다리고 또 명물이기도 해요. 다리를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고 한번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광객들 또 현지인들도 안타까워요. 이 좋은 다리를 왜 이렇게 폐쇄시켜 놨는지.
아주 역사적인 아피어 오리지널 2000년 전 아피어 가도를 연결하던 다리. 그러니까 이 다리 양쪽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 오리지널 아피아 가도고 그 후에 이렇게 바로 옆에 다리가 하나 건설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아예 하이웨이로 그러니까 총 3개의 다리 중에 진짜 2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다리를 이렇게 보실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올뿐만 아니라 나폴리와 이 폼페이에서 그리고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전략적인 다리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이 강이 컸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다리를 만들었고 보시죠.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전후해서 성읍이 생겨났지요. 아주 정말 역사적인 이 로마를 향했던 사도 바울이 반드시 건넜던 다리. 물론 지금의 다리는 이제 1800년대에 철제로 다시 보수 증축하긴 했지만 바로 이 다리의 자리는 아 그리고 옆에 난 다리. 세상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유유히 다리를 건넙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아주 그 촌 세상에 뜻이지요. 수백 마리는 되네요. 이야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목동이 그리고 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너는 많은 그러니까. 차량들이 다 이해하고 또 기다려 주기도 하고 서서히 양들이 뒤를 따라서 따라가는 이 다리는 이 양쪽을 오가는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아마 사람뿐만 아니라 양떼, 염소떼가 건너던 길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야 정말 역사적인 아피아 가도의 다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렇게 꿈꾸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넜을 바울 사도의 이미지가 오버랩됩니다. 네, 아주 여전히 시골이고, 네,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다리, 이것은 1832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철제로 만들어진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그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의 대길을 이어주던 다리. 이 로마로 연결되는 이 주요 길이었고요. 바로 이 아피아 가도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길 예외가 아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며 묵어가 쓸 민트루노라고 하는 고대 아피아 가도가의 길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한 고고학 유적지 원형극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순례길을 따라가는 유명한 프란시스카나 길에 바로 이 아피아 가도 민트루노를 지납니다. 참. 네,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뭐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걷는 또 수도자들, 순례자들, 걷는 이들에게도 좋은 장소가 되고요. 자, 이제 정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표를 끊고 특히 민트루노에서 유적지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극장이죠.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박물관부터 한번 들여다봅니다. 극장의 그 지하를 연결을 해서 정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이게 몇 명인지는 근데 아피오 가도를 따라가면서 형성되었던 여러 로마식 도시 중에 그 고고학적 발굴로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가 민투르노. 사실 우리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삼관 트리테베르나라고 하는 곳에서 묵었지만 그곳에는 도시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6세기까지 왕성한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면서 머물렀던 주요 로마 도시의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민트로노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세인트 폴, 바울입니다. 바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난 250여 킬로의 그 아피아 가도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로마식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이 네. 로마로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삼관이라든지 트리테베리네라든지 그 지역이 지금 완전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일부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전형적인 그 이랬을 것이다라는 기준을 주는 장소가 바로 민트로노. 그래서 이 신약시대 고고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도시가 민트로노 유적지이고요. 역시 로마시대 때 이후 6세기까지 건재했던 도시에서 로마의 다양한 황제들과 또 지방 관료 등의 이렇게 이제 동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박물관 일정을 마치고 좀 돌아서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전히 참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극장의 모습들 보시죠. 일부 보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걸 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 규모가 대단하죠. 예, 오른쪽에 극장이 있고 가운데에 아피아 가도가 지나고 그리고 이 목욕탕짜리 또 여관짜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민트로노 이곳에서 이 아피아 가도가에 생겼던 이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 중앙을 지나는 아피아 가도를 보실 수 있고 그 가도 양옆으로 목욕탕, 식당, 여관 다양한 것이 있고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아피아 가도의 로만식 도로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아피아 가도의 난 도시 민트르노라고 하는 이 고대 유적지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전 간격의 로마식 도시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흥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멀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는 이 3대 요소가 정확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민트로노의 유적지고 바로 이 유적지의 모습이 로마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삼관이라고 하는 도시도 이와 같은 규모의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로마식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피아 가도의 길에 폭은 평균 6, 7m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나와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양쪽으로 흘러서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도 이 마차가 다니면서 형성된 이 마차에 바퀴가 들어갔던 홈을 보시죠. 정말 역사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그 현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로마로 올라갔다 가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 확실한 것은 로마로 행하던 바울이 지났던 길이다 가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참 역사적인 우리가 순례길에 한번 걸어볼 만한 길이 바로 민트로노의 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네, 그리고 아피아 가도가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목욕탕. 예, 좀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어쨌든 해가 지는 민트로노의 유적지에서 더욱 바울의 생각이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민트로노 답사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감격적인 도시 사도 바울의 도시 아피아 가도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적지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역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로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말 저 산에서 물을 이쪽으로 공급하던 이 수로까지 볼 수 있는 정말 감격이고요.
미트노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이렇게 보면 이 남북을 이어주는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미트노를 지나서 다시 이제 북쪽 삼관까지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삼관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데, 다음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기차죠. 참 이 이탈리아는 기차가 잘 발달돼 있어요.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답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차입니다. 이 기차는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나폴리에서 로마까지 거의 일직선상으로 나 있고, 주요 민투르노라든지 또 포로 아피아라든지 또는 트레스 테베르네라고 하는 주요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가는 이 지점들을 기차를 타고 내렸다 타고 내렸다 타고 하면서 아피아 가도를 답사하는 최고의 교통편이 네, 바로 기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기도 하지요. 정말 여러 날 거쳐서 로마까지 이동했던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또 이탈리아의 이 시골길을 가는 또 아주 정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내린 곳은 예, 바로 이곳이 이제 포로, 아피아 포로, 라고 하는, 지금, 포로노마노라고 하는 광장이죠. 광장, 아피아 광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지역에 그 역사적인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적은 많이 없지만, 지금 이 달리는 길은 이제 아피아 가도를 포장해서 정말 2000년 전에 아주 일직선으로 쫙 갔던 길을 하고 이제 아피오 포로 로마노 광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아주 역시 시골 길이고요. 농사를 많이 짓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여관이 있습니다. 호텔이죠. 포로 아피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여관짜리 식당, 또 요즘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특히 이 순례길에 포로 아피아를 둘러서 이곳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면서 둘렀던 이 삼관짜리라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곳을 보고 있죠. 네, 비록 포장은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밑은 우리가 이 민트로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돌로 된 로만 로드를 보시게 되고요. 바로 이 강이 교차되는 곳에 이렇게 아피오 가도는 계속해서 로마로 이어지고 있고, 2000년 전에 이미 아피아 가도를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직선으로 나 있고, 폭은 대략 7에서 8m 정도의 전형적인 아피아 가도 위에 현대식 이렇게 아스팔트를 해놨고요. 지금 이곳은 이름 자체가 아피오 광장, 포로 아피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고, 그 이름을 한 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오네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강이 바로 앞 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강이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보디올까지 연결된 길이 있고, 정말 이곳이야말로 이 교통의 요지이면서 지금 이곳이 로마로부터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나와서 첫 맞이하는, 그 다음에 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이 여관, 상점 등이 있는 네, 로마식 아쉽게도 도시였죠. 도시의 흔적은 없고 현대식 마을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트로노를 본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강과 아피아 가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오는 이 거대한 곡물선이 다시 이곳에 이제 마차에 실려서 로마로 향하던 정말 전략적인 도로죠. 아주 이 강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또 계단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의 도시는 없어졌지만 이거 보시죠. 이렇게 길이 완전하게 유전입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이 강가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네, 그렇죠. 다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해왔던 다리, 그리고 이제 근래에 축조된 다리, 이곳이 또 역시 사도 바울이 지났던 아피아 가도 길이죠. 참, 예, 저쪽 높은 산 중에서 흘러내리는 강의 물길이 흐지나가고, 그리고 이곳가에 이제 삼관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여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포르 아피오라고 하는 아피오 광장 숙소, 레저가 있죠. 근데 역시 뭐 코로나나 또 비수기로 한산하지만 그래도 길가에 이렇게 물도 풍부하고 강이 있으니까 또 건물도 네. 이렇게 호텔로 이 전형적인 옛날식으로 이렇게 예, 집으로 지어져 있고 먼 여행길에 정말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너무 네. 좋은 곳이네요. 아, 한산하고 물론 이제 관광객이 없으니까. Hello. 아우 식당이라 그리고. 예. 아. Okay. You know the Via Appia? 그렇죠. 예. Via Appia. Via Appia가 이렇게 지나고. Yes. This is the Foro Appio. Appio? Foro Appio. Yes. San Paolo. 사도 바울이. 아, San Paolo stay here. Yes. San Paolo arrived here with and the, yeah. the people from Rome arrived here together and 로마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과 만났던 곳. Ah, this is place. Yeah, this the Roman yeah. brother and sister and yeah. San Paolo 얼마나 meet here. 정말 yeah, 감격적인 yeah. 설명입니까? 예. Yeah.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까지 마중 나온 로마 사람들. 워낙 이 아피아 가도가 국제적인 도로였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엄청난 곡물 수송로잖아요. 여행자도 많았을 거고 아마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대단하고 아피아 가도를 달리던 말을 바꿔 타는 것인가? 아 그런데 이곳에서 말을 봤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전령들이 급히 갈 때에 이 마을마다 마방에서 말을 바꿔 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을 보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 제가 사탕이 커피 사탕하고 홍삼 캔디가 있었는데 아주 되게 잘 먹어요. 아직 괜찮았어? 예, 들리죠? 아그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로부터 이제 아피아 가도면 어쨌든 이게 공무로 오가던 그 말을 이 갈아탈 수 있는 말을 마방처럼 준비해 놓을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사탕을 너무 좋아해. 자, 어쨌든 참. 예, 우리가 마침내 보디오를 출발해서 민토론을 거쳐서 삼관 까지 이렇게 왔고요. 네. 이 커피 냄새야. 유럽의 말은 커피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래 반갑다. 자, 드디어 이제 먼 여정 끝에 우리가 삼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삼관과 또 그곳에서 만나 로마로 돌아가면서 실제 이 로마를 행했던 사도 바울의 진짜 이제 로마의 스토리가 이후 펼쳐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50여 킬로, 60여 킬로를 가면은 로마가 보이는 삼관까지 왔습니다.